이번 시간에는 김만덕 기념관을 저와 함께 둘러볼 텐데요. 제주의 큰 어머니, 큰 할망이신 의녀 김만덕에 대한 이야기와 다양한 체험 전시가 있는 김만덕 기념관을 둘러보고 영상 끝에는 편의시설, 주차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따라오세요. 김만덕 기념관은 3층부터 관람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김만덕의 생애와 표준 영정을 볼 수 있습니다. 김만덕 할망은 1739년 영조 때 태어났고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기생의 수양딸이 되어서 기생이 되었지만 이후 양인 신분을 되찾고 제주의 거상이 됩니다. 1795년 제주에 흉년이 들자 자신의 재산으로 육지로부터 곡식을 구매하여서 백성을 구휼합니다. 김만덕의 일생을 빠른 속도로 보셨고요. 그러고 나면 거상이었던 김만덕의 철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덕의 장사 원칙은요. 첫 번째, 싸게 그러나 많이 판다. 두 번째, 알맞은 가격으로 사고 판다. 세 번째, 정직한 믿음을 판다. 입니다. 가장 깊은 감명을 주는 대목은 갑인년 흉년 때의 구휼이죠. 갑인년 하면 흉년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인년 흉년에 남은 건 물뿐이다 같은 속담도 있고요. 이때 제주도민 3분의 1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김만덕을 칭송한 기록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남녀차별이 존재했던 조선시대에 최재공, 정약용, 박재가 등 남성 문인들이 김만덕을 칭송했던 기록을 볼 수가 있고 유명한 기녀인 홍도가 남긴 시도 있습니다. 또 가장 유명한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뻗어나간다 라는 의미의 추사 김정희 선생 글씨도 볼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특명으로 김만덕 전기인 만덕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했다는 왕이 내린 상 이야기가 있잖아요. 김만덕 할망은 다른 부와 명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궁궐과 금강산 구경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의녀 반수라는 관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매년 김만덕 봉사상을 시상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역대 수상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내려가면 나눔 실천관이 있는데요. 체험형 전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어플을 소개한다던가 나는 어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인지 진단해 볼 수도 있고 헌혈에 대한 상식 퀴즈 같이 아이와 함께 간다면 하나씩 해볼 만한 재미있는 체험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1층에는 입구에 물품 보관함이 있어요. 뚜벅이 여행자들에게 좋은 서비스죠. 여기에 짐 보관하고 두 손 가볍게 전시 관람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수유실도 있어요. 아기 데려온 엄마들 확인하시고요. 주차는 산진물 공영주차장과 김만덕 기념관 부설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김만덕에 대한 더 자세하고 많은 이야기들은 제주항 근처 김만덕 기념관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